아파트 값은 계속 오릅니다. 강남의 이 낡은 아파트 20억 원이 넘습니다. 헌집 대신 새 집이 지어지면 값은 더 비싸집니다. 로또가 따로 없습니다. 곱하기 2 올렸어. 경기도 부천은 3억에서 6억. 한국에 분양했던 마포구도 16억. 강남구는 두 배가 넘지요. 이제 1억 5천짜리 생기고 2억짜리 생겨야죠. 능력껏 사는 거예요, 능력껏.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다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 이제는 강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4억에서 6억짜리 집들을 찾으면 돼요. 전세가 2억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대출 떡이어가지고 신용대출도 신용 좋고 그러면 3%밖에 이율 안 나와요. 리브, 살기 위해선 바이, 사야 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절망합니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신기루가 됐습니다. 1년 전 강남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에 팔렸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가짜뉴스는 1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군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쌀 때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파트들 뿐입니다. 이 기세등등한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극비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아파트 값은 잡힐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 반포로 가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옷 수선집, 동네 정육점, 평범한 동네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서민적이기까지 합니다. 허름한 떡볶이집도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의 땅에 떡볶이 노포, 아이러니합니다.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우리 집은 만두가 제일 그래도 핫해요, 음식 중에. 만두 하나 50원 했나? 그러니까 만두 두 개, 떡볶이 300원. 그러니까 400원이면 너무 푸짐하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그리고 근데 그때 학생들이 지금은 다 자라갖고 40대, 50대 됐잖아요. 1986년 한 접시에 500원 하던 떡볶이가 지금은 4,000원입니다. 그때 아파트가 제가 처음에 마레지에서 장사할 때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지금 그게 얼마? 지금 20억이죠. 30년 동안 떡볶이 값은 8배 올랐고 아파트 값은 50배가 뛰었습니다. 반포 최고의 맛집이지만 떼돈을 벌어도 이 아파트 값을 따라가기는 버겁습니다. 지금 뭐 39억, 40억, 32평 짜리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이거는 갖는 거지 없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좀 잡지 그랬어요. 글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기회를 못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이것도 차츰차츰 이렇게 계단을 밟은 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확 뛰어버린 거예요. 이 아파트는 1973년 정부에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약 20만 원.
단지 곳곳에 심어진 왕 벚꽃나무도 50년 수령을 자랑합니다. 5층까지 손 쓸 수 있는 나무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렇죠. 예. 아, 지금 오셔서 안타까운데 봄이랑 가을 되면 여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선생님 댁은 몇 층입니까? 지금? 저희는 3층이에요. 3층. 아, 네. 바로 큰 나무 앞에. 예, 예. 얼마 전만 해도 얘가 파란색으로 있었는데 그새 그냥 구반포 지역은 85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사 왔고요. 아. 동수를 22평에 전세 살다가 32평 사서 42평으로 애들이 크니까 옮긴 건데. 아니, 들어오니까 더 낡은 느낌이 더 나네요. 네. 여기 이제 수리한 집이군요. 들어와서 깨끗하게. 네. 방송인 오영실 씨가 사는 집은 현재 시세가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는 50년이나 된 이 아파트를 무척 아낍니다. 방이 이쪽이 이제 저희 제일 큰 방을 지금 아들이 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방, 여기가 이제 옷방이에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치웠어요. 조그만 게 이제 방이 4개가 나오고 원래는 이게 5개짜리 방이었는데 이쪽을 터서 이제 부엌을 만든 거죠. 중학교에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파트도 2층이 있구나. 어떻게 더운 물이 나오지 집에서? 네, 어떻게 화장실이 따뜻하지? 이런 것들에 놀랐어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던 거예요. 서울 강북으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강남을 개발했습니다. 반포 주공아파트의 원래 이름은 남서울아파트. 서울의 남쪽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이 아파트는 서양식 입식 생활을 구현했습니다. 나는 기필코 이 동네를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여기서 그렇게 컸던 동네라 이곳에 살고 싶대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걸로 가능합니까? 2020년, 자고 나면 억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0억 막 달려라 했어요. 네. 얼마나 없어요? 36억, 37억에 나와 있다고 지금.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이곳 주민들도 믿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김유조 씨는 이곳에서 4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보이는데 이쪽이죠. 이쪽이 다 한강 정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34평짜리 35억에 팔린 거 있고요. 24평짜리 25억에 팔린 것도 있습니다. 이쪽 주인들은 일반 주인이 아니고 정치도 있고 그런 수호에서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아파트엔 누가 살까요?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비디수첩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팀과 함께 강남 3구에 누가 사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에 주목했습니다. 장차관, 고위법관, 청와대 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12년 동안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른 고위공직자 그룹보다 더 많은 이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4%인 41명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서초구엔 32명, 송파구엔 13명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건 이상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8명이었습니다.
강남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가진 국회의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 그는 나경원, 유승민, 김진표 의원과 같은 4선 국회의원입니다. 강길부 의원이 갖고 있는 송파구의 땅입니다. 석촌역에서 걸어서 5분, 이른바 더블 역세권입니다. 아, 여기구나. 1978년 건설교통부 공무원 시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실 인근의 땅을 산 겁니다. 현재 시세는 낮게 잡아도 20억 원 정도. 실거래가 3.3제곱미터 기준 1억 원을 넘었다는 아파트는 본인 명의. 올해 입주 예정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배우자인 아내 명의입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에 한 건씩 모두 세 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첫 국회의원에 당선. 2008년에는 당적을 바꿔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됐고 연달아 4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울산광역시장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저의 가치와 신앙이 내 고향 울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깊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힘든데요. 강길부 의원이 2014년에 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는 5년 새 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시세 차익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해서 30억 이하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보면은 뭐 최소 19, 뭐 최대 19억까지 이렇게 더블해서 19억까지 난 셈이죠. 무엇이 5년 새 아파트 값을 이렇게 밀어 올려놓은 걸까요?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봅니다. 일반 분양가 3,710만 원입니다. 그래 3,700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68개가 미분양 났습니다. 미분양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 파는데 사실 부동산에 다니면서 사정을 했고 수술을 주면서 좀 분양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5년 전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세. 그것도 비싸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부하지만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30억 원대 아파트가 10억 원대이던 시절, 그는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이었다. 그런데 여름 옷은 한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경제부 총리는 이때부터 집을 사는 데 온갖 혜택을 줬습니다. DTB, DTI와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재건축 재개발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재건축을 하기도 쉬웠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은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였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도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도 빌릴 데가 많았습니다. 가격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 말을 기회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혜 조치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재건축 단지가 다시 이제 어떤 가치도 오르고 사업도 활발해지는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강남 상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고 한 채도 아니고 다주택을 강남 상부에 가지고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열일을 하신 거 아닌가. 그 후 강길부 의원은 2017년 강남에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삽니다. 3년 동안 1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10억도 더 벌었지. 그러니까 늦더라고 이 사람들이 늦더. 2014년 이후 구입한 강남 아파트 두 채로 3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이. 1년에 6억 원가량 값이 오른 겁니다. 10년 전 PD수첩에서는 당시 치솟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누가 소유했는지 방송했습니다. A 의원은 강길부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장남과 차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의원의 두 아들 모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구입 시기는 A 의원이 건계부 차관을 그만둔 직후인 2001년이었다. 구입 당시 장남은 만 26살, 차남은 만 25살이었다. 건계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하신 거랑 아드님들 아파트 구입하고는 상관없다. 네,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자식들 집 하나 장만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또 생겼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으니까 집이 필요하고 이 전세 사는 서름을 이제 자기가 맛을 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집 사람하고 얘기하겠지. A 의원의 장남이 소유한 아파트. 그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직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3억 6천에 구입한 것이 지금은 약 9억 5천에 거래된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큰아들이 26살에 구입했다는 아파트. 2014년에 재건축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지. 지금 1년 새 10억 올랐다 소리 있잖아요. 매물이 18억이었는데 그다음에 매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19억, 20억 나온 거예요. 3억 정도에서 한 달은? 그 정도 있겠죠. 3억. 3억이면 얼마나 벌고? 3억이면 지금 20억인데. 그래서 분담금만 자기 돈 낸 거지. 1억 8천에 2억 정도 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벌어? 차남이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기준 20억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강길부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강남의 땅과 아파트는 지난 20년 동안 그 값이 80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입니다. 제가 새해는 올해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길. 2019년의 마지막 날 강길부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 강 의원님. 예, 예.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저희가 PD수첩에서 예. 그 고위공직자 부동산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 나중에.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강 의원님. 그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저기 지금 시세차이 올리신 걸로 나오는데. 뭐? 아니 그 아드님들 그 재산 뭐 세다 그만하시라니까 왜 자꾸 야 그만하시오 전화. 의원님 저 나중에 나 인터뷰 약속을 좀 잡아주세요.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답변입니다. 본인이 건교부 차관 재직 시 재건축 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신도시 추진 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은 건교부 차관을 그만둔 후인 2001년경에 정당하게 각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두 명의 아들이 20년 전에 1가구 1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이 지금 와서 많이 올랐다고 투기라고 몰아간다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2014년경 실거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기존에 살던 집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경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것은 집사람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다 보니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내 1주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4년경에 비해 평균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만으로 강길부 의원 가족은 약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4번 하면서 받은 급여를 모두 합한 것보다 몇 배 많은 금액입니다. 강 의원의 자녀들이 20대에 산 아파트는 지난해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 의원의 사례를 보면서 씁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나 관료들, 더 넓게는 한국의 엘리트층이 부동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그 옆에 강남 복재를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개발 구역.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면 부자들은 돈 벌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지금 구입된 6개월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소리 쓰는 것이 계약금 반으로. 부동산 언제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잖아요. 돈 있을 때. 그게 정답이에요. 억대의 로또 옆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바쁜 사람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 헤맵니다. 악조건일수록 가격은 쌉니다. 옆 동네 얘기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저 아파트 끝이가 한쪽 저 끝에 반포에 저기 저 뭐 신반포에 텔레비 나온 게 24평짜리 24평짜리 터미널 앞에 있는 거거든요. 평당 1억에 나가. 이게 몇 평이에요? 3.3제곱미터 한 평짜리 방에 20만 원을 내는 이들에게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는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취재하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 또 방만 얻어놓고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몇 달 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작업 중이에요. 들어봤어요?
저기 아파트 당첨되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놔야 되니까 그 방도 한번 볼래요? 아, 그 방도. 네, 이 방이 그 방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싸서 다른 방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네. 이 양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차도 항상 끌고 다니고. 근데 재산도 다 부인 앞에 넘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시원에 있고 그런 식이면 1순위에요. 추천받을 때. 그러니까 받으려고 위장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살지 않으면서 무주택자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전입을 하면 통장이라고 있어요. 통장이 아파트에 사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요. 어떤 양반이 전입했느냐, 맞느냐, 그러면 맞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을 빌렸습니다. 방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쉽게 주소를 옮길 수 있을까요? 인근 고시원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소 이전 좀 하려고. 방값은 그대로 되고. 아, 저 그 원룸 이런 거. 그래,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사실은 비밀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 있고 문을 열어볼 수 없지. 내가 열어보지 않는데 주인이 나가서 열어보면 벌을 걸리죠. 내가 문 열어보겠지. 그건 안 되지. 아, 주소를 이제 이전에 하셨느냐. 가끔 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장 전입을 하기에 너무나 쉬운 곳이 바로 고시원이었습니다. 살진 않을 건데 그 주소 전화 제가 1년 정도 옮겨놓을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예, 주소지 가능해요. 현재 방값보다 좀 더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어디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소지 이전 한 달에 5만 원이요. 주택청약 때문에 이 고시원에 하는 게 좀 쉬운 건가요, 사장님? 아무래도 무주택자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분이 여기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뭐 감지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모두 확인서가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작성해서 이제 써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들고 가시면은 다른 저희 증거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시내 고시원 400여 곳을 취재한 결과 절반 이상 206곳에서 위장 전입이 가능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로 가장하기 위해 고시원은 이렇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나 들을 법한 위장 전입이 서울 수백 곳의 고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서울의 로또 분양을 받고 싶다는 어떤 절박함마저 느껴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5억 원이던 아파트는 이제 10억 원에 팔립니다. 아파트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이 판에 뛰어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아파트를 사러 다닙니다.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굵직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내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큰 손들은 지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자 1인당 주민소득이 두 번째로 높았던 도시 창원. 그럼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어디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 데리고 가고 있잖아. 네. 다 했으면 되겠어. 다 저희 차지 처리 다 했어.
이제 아예 그럼 여기 근로자분들은 한 명도 남아있진 않은 거네. 역시 사람 너무 죄송합니다. 지역의 기반 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전자 등 제조업의 계속되는 불황으로 다른 곳마다 문 닫은 공장과 기업이 보였습니다. 자원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됩니다. 기계공업하고 뭐 자동차 관련,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선박, 조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그 하청업체들이 부담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도 지금 그 공장을 이제 내놓는 경우가 많고. 최근엔 파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 재래시장. 근로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근로자도 굉장히 안 좋게. 그게 많이 안 좋아요? 한 번에 드시러 와가지고 술 먹고 모임하는 게 많죠. 아, 그래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단체로 주문이 많았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공장들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자꾸 돌아가는데 공장에서 직원들도 자꾸 자른다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실업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못 쓰잖아요.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 지난 2년간 이 지역 아파트값은 고꾸라졌습니다. 제조업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남 창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은 끝을 신축 아파트들은 미분양을 면치 못했습니다. 불황의 도시에 투기할 일이 없으니 부동산 정책에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서울보다 집 사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창원 일부 지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아마 창원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다가 힐스테이트는 급등하는 게 11월 초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초부터 급등. 네, 그 완전 급등. 로얄 조금 피는 5층 이상부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파크가 지금 창원에 그 뭐 오야봉이라 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가 34평이 지금 뭐 기존 분양가가 피를 보면 6억 3천인데 지금 7억 5천까지 찍었거든요.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거길 가봐야겠네요. 창원의 강남이라 불리는 용호동으로 가봅니다. 용이 논이렀다는 연못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뷰가 한강도 못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곳은 초품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값이 너무 뛴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최근에 여기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지금? 많게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서울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냥 집도 안 보고 무조건 이야기해주면 계약금 넣고 바로 삽니다. 갭 투자하는 거죠. 서울에서 직접 그분들은 내려오지 않고 돈이 먼저 내려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창원까지 와서 아파트에 투자를 한 건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 아파트 1036세대 등기부등본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같은 날 여러 채를 거래했습니다. 무려 다섯 채를 한꺼번에 샀습니다. 그는 창원이 아닌 울릉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창원 아파트를 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머리도 신이 났어. 20평대 아파트를 한날 한시에 다섯 채씩이나 산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여기 좀 찾아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여기. 수고하십니다. 길 좀 여쭈려고요.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네. 울릉도는 겨울에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렵게 이웃을 만났습니다. 진짜요? 창원에 살지 않으면서 아파트 여러 채를 왜 사게 됐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접 살려고 매입을 하셨던 거는 아니긴 한데. 예, 예, 25평을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 이제 있는 집을 줄여갖고 그 공기도 좋고 그 주변이 좋아갖고 예, 용지 못하고 있어갖고 그 지인도 그 살아보기 좋다 해갖고 그걸 이제 정리되어 가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못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전주 주민이 세 채 샀고 서울에 사는 20대 집주인도 눈에 띄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 아파트는 외지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PD수첩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설립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작은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쇼핑하듯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단독 법인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 법인은 창원에서 300km가 넘게 떨어진 경기도 용인에 있었습니다. 왜 개인이 아닌 법인이 먼 타지에 아파트를 샀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아니. 작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님 말씀 좀 해줄게요. 여기 17층. 뭐에 공동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책상 이렇게 책상을 쓰는 거죠. 그냥 책상이 한 8개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한 명씩 이제 나중에 각각 한 명씩 다 사업자를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인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거 8개 들어갈 수 있고 그 조그만 사무실에 네. 법인 8개 들어갈 수 있고 10개 들어갈 수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인들도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는 걸까요? 법인은 일반 주택을 구매해도 이런 법인에서 구매하니까 대출도 잘 없더라고. 법인은 일반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보다는 법인세가 싸니까 이렇게 그분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업이 속출하는 도시에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가격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부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실수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가 일단 하나의 원인인 것 같고요. 돈을 좀 쉽게 좀 싼 값에 땡겨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불로소득이 쉽게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 거기에 이제 투자라는 이름으로 거의 이제 투기가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한두 건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은 전 국민의 어떤 도박판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1년 새 아파트 값이 1억 원 이상 뛰는데
정작 여기에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예. 이게 얼마치예요? 이거 3,000원이에요. 엄청 싸네. 아니 실수일자들만 고생하진 않죠. 다 빠져나가버리고. 아, 서울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렇죠. 가정만 오르고? 네. 그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값만 올리고 자기들은 차익만 갖고 가버리니까 실구주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집값만 올려놓으니까 값이 그렇게 올라버리고 실제 살 사람들은 비싼 값이 사야 되니까. 국민과의 대화. 사람들은 집값에 대해 대통령에게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고 지방은 폭락하는 과정에서 나온 통계의 빈틈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양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위 투기꾼들은 날아다니는데 정부는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데다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계속 뭐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산불이 붙어가지고 막 번지고 있는데 아 그때 가서 또 내겠다. 저는 그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 책임자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30대는 불안했습니다. 모두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외칩니다. 전월세로 시작해 청약으로 내 집 장만을 하는 공식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가장 많이 산 이들은 30대였습니다. 모아놓은 돈보다 집값은 훨씬 높은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85년생 김민수 씨. 8억 8천 주고 샀습니다. 8억 8천. 네. 거기 전세가 5억 지금 껴 있고. 네. 그럼 3억 8천을 이제 네.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이 집의 가격이 3억 5천 가량 돼요. 그리고 제가 모은 돈이 몇 천만 원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차액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전세금으로 묶어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잖아요. 40%까지. 네, 40%까지 나오고, 솔직히 그거 엄청 무리예요. 솔직히 이자 내고 그러는 게. 하지만 더 오르면은 그때는 아예 손도 못 대니까 아예 무리해서라도 사버린 거죠. 적정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뭐. 이게 2017년 9월 때 5억 되었는데, 그쵸? 네. 네. 지금? 지금은 8억. 8억에서 8억 4천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미쳐버린 집값이 제정신이라도 차리면 어쩌나. 민수 씨는 좌불안석입니다. 이런 뉴스들 보면은 좀 불안하시다는 거죠? 네네, 그죠. 저는 더 오를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고. 네, 그런데 결국에 손해보는 거는 저 같은 30대 무서워서 집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파트 값이 끝없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안에 오늘도 우리는 시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 아파트는 글렀다.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아파트. 20, 30대의 이런 절망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를 사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두지 않으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해지고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사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아파트를 사두면 무조건 값이 오른다는 믿음 때문일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음 주 PD수첩 신년 특집 2부에서는 주택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정책과 세금 제도 등이 집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